자, 이번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타이틀 나갔습니다만 변압기 얘기가 들어왔어요. 저도 흥미로운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유틸리티 커버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리포트를 게재하셨는데 전력기기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제시하시고 특히 지금 화면에 나왔던 변압기 쪽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은 변압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발전소를 덩그러니 짓는다고 해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게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같은 기저발전소는 기존에 이미 송배전망이 깔려져 있어요. 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산 위에 짓거나 해상에다가 짓거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변압기라든가 전선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태양광이랑 풍력이 중요성이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그에 비해서 중전기기 3사,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많이 관심이 못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반전의 계기가 된 게 작년이었는데요. 2022년에 우리나라 수출 변압기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었을 때는 변압기 사이클이 상당히 초반부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관련된 네.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변압기에 국가별 수출 비중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 거의 뭐 월등히 36%면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수출 금액이 늘어난 게 미국에서 변압기나 전선을 많이 사가가지고 저렇게 수출 비중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송배전망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요. 거기도 아마 에너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이 배경하고 규모. 조금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려볼까요? 이제 연방정부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깔려고 하다 보니까 변압기 수요가 증가를 한 거고 민간기업인 유틸리티 기업 차원에서는 송배전망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지금 변압기를 다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이 사실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사실 젊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도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태풍이나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토네이도 뭐 이런 것도 많고 네 그러면 다 휩쓸려 나가다 보니까 유틸리티 기업들의 투자 금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노후화된 설비를 이참에 그냥 싹 바꿔버리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유틸리티 기업의 캐펙스 금액에서 53%를 송배전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매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 변압기를 생산하는데 단가가 10개 분기 연속해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요? 원재료 값의 상승인 것 같은데 가격 상승 요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일단 변압기 가격 상승이 미국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변압기 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변압기 가격이 구리 가격에 연동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그래서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변압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구리 가격이 상승한 것보다 변압기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 말인 즉슨 원재료인 구리가 아니라 변압기 그 자체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은 달리고 이러니까 오르나? 네, 일단 수요도 증가를 했고 공급이 부족한 건데 우리가 지금 키워드로 많이 삼고 있는 게 바이 아메리칸, 네. 리쇼어링, 미국 그렇죠. 우선주의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하자. 미국에서 생산하고 원재료도 북미에서 조달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변압기 산업도 이 커다란 흐름을 비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 멕시코나 캐나다 아니면 중국에서 변압기를 수입을 해왔는데 이거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가장 큰 게 인력 조달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했더라도 이 변압기를 생산을 하는 게 대부분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변압기 공급이 딸려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막 감원이 뭐 한창이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저런 제조업체 쪽에서는 구인 구직을 내놔도 빅테크에서 이렇게 오지는 않는군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변압기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네. 젊은 청년들이 잘 가지는 않겠죠. 그 제조업 쪽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커버하는 기업인 효성중공업도 미국의 공장이 있는데 가동률이 네. 5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노동 인구가 없어서? 네, 노동자가? 근로자도 부족하고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네. 변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전기 강판입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AK스틸이라는 회사밖에 없는데 이 회사의 캐펙스가 부족하기도 해서 원재료 공급도 어렵고 사람도 모자라가지고 미국에서 변압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희한한 현상이네요. 네. 자, 대형 전력기기 업체들이 또 실적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국내 얘기입니까? 국내 이야기입니다. 주요 업체 올해 실적 전망 이것도 알려주시죠. 그래서 변압기 산업이 사실 옛날 과거 사이클이 03년에서 10년이었어요. 네. 이때는 연평균 35%씩 수출 금액도 증가를 하고 매출액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증가를 했는데 일단 2023년 수출 금액은 전망하기로는 25에서 한 30%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대로 쭉 따라가가지고 가격이랑 물량이 각각 15%씩은 증가를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금액 증가랑 사실 이 제가 커버하는 변압기 기업들 매출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이 대형 변압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매출액이랑 수익성 개선 폭이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 모드로 들어가서 에너지 섹터 내에서 전력, 전기 조금 더 내로하게 들어가면 이제 변압기까지 맞는데 변압기에 대한 상승 사이클은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그럼 예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 시점을 말하는 거는 뭐 내년에 끝난다, 그렇죠. 내후년에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예언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변압기 사이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높낮이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산업이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률, 리드 타임이 한 번에 같이 움직여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고객이 몰려들면서 리드 타임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압기 가격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상승 사이클에는 그렇고 반대 사이클에는 역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높낮이를 판단을 할 때 영업이익률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작년 2022년 기준으로 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률이 6.3%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과거 사이클인 03년에서 2010년도 보시게 되면은 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률이 1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많이 올라갔네요. 투자자로. 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6.3%인데 이걸로 영업이익률 높낮이로 봤었을 때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타임, 고객이 발주를 하고 물건을 인도받기까지 리드타임이 평년이 보통 1년이에요. 수요가 그냥 평탄하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커버리지 하는 기업들이 최근 2년까지, 리드타임이 2년까지 증가한 걸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사이클 확장 국면에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전력기기 섹터 투자 전략하고 최선호주 탑픽 기업 선정한다면? 그래서 결론은 이제 랩업을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변압기 사이클이 초기 단계에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변압기 생산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기준은 단순해요. 매출액 비중에서 전력기기 사업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네. 미국의 변압기 공장을 가지고 있고 경기에 민감한 대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좋겠죠. 그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이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요 일렉트릭 들어가는 기업들이 몇 개 있죠? 네,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리고 일렉트릭은 들어가지 않지만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중전기기 3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탑픽 기업, 선호 기업으로 일단 선정하셨고, 네. 자 그럼 추가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지금 뒤 배경에도 한국전력 이렇게 나왔는데 네. 사실 그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유틸리티 에너지 뭐 전기가스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지금 그 공공요금을 동결시키잖아요 상반기에 네. 인플레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조금은 주는 거고 수익성은 확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은 것 같긴 한데 그죠?
조금 투자 매력도는 별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한국전력이랑 가스공사를 보는 것보다는 네. 다른 성장이 나오는 산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 네, 그래서 변압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올해 이제 23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아워당 14원 올리기로 했는데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적자 구조에 적자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한 15원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데 최근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은 만만치는 않죠. 네. 참 어려운 난제예요, 그죠?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한전은 네.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변압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력 생산이 이렇게 뭐 ESS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전력 저장 장치하고는 다르겠지만 압력이 높은 거를 좀 낮춰서 송배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뿌려줘야 되죠. 네. 그러면은 전선도 사실 조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도 드는데 전선 쪽은 좀 전선 쪽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커버하시는 이번 커버는 안 하는데 사실 하편으로 네. 2탄으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선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성장 나오고 있는 게 변압기이고 사이클이 지금 한번 돌았으니까 이 변압기에 조금 더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만 네. 스마트 그리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뭐 어떤 요즘 그 전기 요금 뭐 공공 요금 때문에 각 가정마다 뭐 난립니다. 네. 저도 오늘 뭐 가스비 내야 되지만 아니 뭐 다른 얘기지만 네. 관리비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던데 이 스마트 그리드는 좀 우리 상황이 어떤가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화두가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이렇게 점차 꺾이게 되는데 거기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를 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인데 사실 상장 기업들이 이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벌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 가지고 저도 공부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 투자 아이디어로까지는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AI가 화두인데 혹시 접목되는 나중에 뭐 또 이노베이션, 혁명 같은 게 나오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변압기 얘기, 흥미로웠습니다. 자, SK증권 리서치 센터 유틸리티 커버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